시절에 대한 확고한 인식 전환이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 농산노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세요.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한번 설정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요. 그 늘리기 위해서 전남도청을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덕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김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조영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초 QR코드 언론사에서 왔는데요. 한번 QR코드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오셨다 가신 영상인데 지사님께서 뭐 소감 한번 소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지난 2월 5일 날 기억기념 뉴딜 투어 1호 행사를 전라남도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남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어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남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사는 전남을 만드는데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로스는 국가의 이야기고요. 그게 작년 말에 시작된 거고 지방의 데드크로스는 이미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인구 데드크로스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인구 현상이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사님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인구 데드크로스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로 다 젊은 청년들이 유출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로 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정책 아젠다, 국가적인 국민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인구 걱정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인구 그 감소 방지 책에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만은 일률적인 정책만을 고집을 해서 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과 서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또 지방의 특색을 맞는 그런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교수님이 좀 말씀을 저희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전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수도권으로의 청년들의 이 쏠림 현상이 제한적인 공간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내가 생존하는 거하고 내가 재생산을 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생존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은 몰려 있고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냈던 게 이 저출산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지사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전라남도만 어떻게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거는 확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전라남도의 모습이 현재보다 인구가 크게 바뀔 것인가 그런 예측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지사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저희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소에서
그 전라남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대로 간다면 전라남도 2030년에 한 70만 명 정도예요. 문제는 이제 다 고령화되는 게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는 전라남도 인구 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한번 설정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고요. 그래서 인구 재생산 지수가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1위예요. 출산율로 보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왜 주느냐? 수도권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가는 현상을 막아내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다. 그 인구가 결국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모멘텀을 지방 위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리 전남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풍력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고 그러면은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전남에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도시 청년들이 이제 좀 귀농을 좀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에 굉장히 좀 동의를 했었거든요. 대한도시 25기 정말 진짜 올 건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게 전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 달 살아보고 꼭 오시는 건 아니더라도 아, 이 프로그램이 좋다.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국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전라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태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저는 이 한 달 살이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지금 뭐 우리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그 밑에 쫓아오는 Z세대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자라나갔거든요. 거기다 대고 귀농귀촌을 갑자기 하자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거든요. 좋은 건지 나쁜지 일단은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는 측면에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한테 잘 안 와닿았잖아요. 이걸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됩니다. 저는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농촌에 앉아서도 지방에 앉아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도시 탈출, 대도시 탈출형 그린 뉴딜, 전남에 와서 살아보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아서 전남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인구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가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바람직한 현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성군의 귀농 규천 1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장성군의 정책도 거기 혹시 두 달 살이 네. 있나요? 네, 정책에 가장 모범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장성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기일 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장성에서는 농가에서 최대한 한 5개월 정도 그 영농 실습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5개월 동안 그 실습을 기촌하신 분들이 10만 원씩도 지원도 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성 있는 사업들을 네. 장성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귀농귀촌 1번지가 되지 않았나. 아이 울음소리와 더불어 인구 유입이 활성화되는 전라남도가 되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는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고 유일한 걱정이라면 그런 인구 문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만 4차 산업 그린뉴딜 관련해서 미래에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간과 동시에 앞으로 100년 대계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예로부터 의양, 애양, 미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남에 우리 관광객들을 모실 준비가 항시 되어 있고요. 전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를 또 막고 법을 제정하는 일들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100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동안은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도시보다는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왔는데 그게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이번에 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굳이 서울 안 가도 되는구나. 여기서도 충분하구나 라는 거를 인프라도 깔아주시고 교육청이랑 같이 지금부터 마련을 해주시면 전남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도 지사님께서는 한 10년을 더 도정을 좀 이끌어 주셔야지 그 결과가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인구의 미래 비전은 지금 바로 이 코로나로 힘드신 여러분들께서 전라남도에 오셔서 한 달 동안 살아보기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